반가요, 고은수님들. 2024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화에 열을 올릴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학습 가이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추천 학습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올해가 특수해서 여러분들 이제 커리큘럼 소개 전에 궁금할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은소님들이 사회문화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란 단어를 쓸때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현 언론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킬러 문항과 너희들 피셜 킬러 문항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현 정권에서 배제시키겠다, 또 교육부도 배제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킬러 문항은 학교 수업과 EBS 연계 교재 강의를 충실히 공부해도 못 푸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대치동에 비싼 단가를 들어야만 풀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능 사회문화에서 배제가 될 건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학습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팩트라고 하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 더 중요하게는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공식 보도 자료만을 근거로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킬러 문항은 보통 너희들이 사문에서 킬러라고 했을 때는 도표 문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도표 문항이 더 이상 출제가 안 되냐. 이게 너희들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아유, 선생님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를 했는데 사회문화에서 도표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기대를 안고 질문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도표는 지금 정권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이 아니야. 도표는 원래 교육과정에 있는 거고 2024 육모에서 나고, 물론 육모가 정부의 그런 지시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경향은 국모를 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쌤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 수능 자체가 객관식으로 너희들 줄 세우는 시험인데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EBS 현행 연계 교재 강좌에 싹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안 나오겠어? 충분히 이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인데 왜안 내겠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가 안 나오리라는 희망을 조금 접어야 되겠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혼란스럽지만 이제 수능 사회문화나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게 킬러 문항입니다 라고 실제 문항들을 제시를 했어요. 예시들을. 근데 거기에 사탐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그 다음에 과탐 투 과목에서는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이니까 앞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런 문항들이 있지만 사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그래서 크게 사회문화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발표 같은 것들 볼 때, 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카더라 통신은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이런 공식 발표를 조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원이 실제 발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만 볼게.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적정 난도를 갖춘 문항만을 출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을 좀 조금 뭘까 인식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평가원의 공식 발표다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 EBS 연계 교재 저 국영수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풀 시간도 없는데 탐구도 다 사가지고 일일이 다 풀고 분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근데 수능 사회문화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특수환을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 상황에서 풀 계획도 없었는데 다 사서 분석하고 강의도 1강부터 EBS 강의 다 듣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년간 사회문화 모의고사도 출제를 해보고 검토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연계 교재와 강의를 들어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은 사회문화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손쉬운 EBS에서 수특 다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올해 7월에 개강하는 전공자 엔지에서는 올해 수능 완성 다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손끝 모의고사 파이널에서 이번 EBS 연계 교재 반영 적극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올해 20회나 나오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거고,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수능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EBS 연계에 대해서 평가원이 조금 작년과 달리 발표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연계 방식과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작년 수능 본 친구들 많잖아. 작년 수능 사회문화 시험지 보면서, 아, 이 문제 수한 105페이지 그 문제네. 수특 10페이지 이 문제잖아. 이렇게 하는 직접 체감 연계율 거의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감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계 방식도 간접이고 연계율도 50%로 똑같다는 거는 작년하고 똑같다는 거야. 다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한 연계 체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연계 교재를 봐야만 풀수 있는 도표 그림 지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느낌만 그렇게 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캐스트로도 찍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현장 강의가 선생님 하반기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 스튜디오 버전은 이제 선생님 연구실에서 조교들하고 같이 단란하게 찍는데, 예, 꼼꼼하고 차분한 수업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버전은 이제 앞으로 나올 커리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 큰 그림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필수 강좌, 특강, 내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필수는 웬만하면 듣는 게 좋다라는 강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시기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출원리까지 완강이 됐어요. 나머지 두 가지 강좌가 이제 남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현장 강의할 때 선생님 되게 안타까웠던 학생들의 유형이, 본인은 기초공사가 안돼 있어. 그러니까 개념하고 도표가 조금 미흡한데, 7월 중순에 다 전공자의 엔재 들으니까 그냥 쫓아와서 우르르 듣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매우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완강된 강좌라도 얘들아, 뭐 개념하고 도표 기출올리기라도 자신의 지금 학습 단계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들으셔야 돼, 얘부터. 사실은 전공자의 엔재 안 들으셔도 돼요. 개념하고 도표만 확실하면 나중에 파이널로 점프해도 됩니다. 이따 학습법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그냥 남들 따라서 우르르 현재 개강하는 강좌를 듣는 건좀 피하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개강하는 이제 두 가지 메인 강좌에 대해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둘다 이제 다 자체 제작입니다. 뭔가 표를 문제은행에서 사오거나 하는 그런 교재들도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다 자체 제작으로 만드는 거고요. 문항 개발자들은 전부 다 사회교육과 전공자 출신들이고, 출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베테랑 분들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믿으실 거고, 전공자의 엔제는 이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좌 교재입니다. 왜냐면 한 방에 싹다 해결을 해드리는데, 기출 EBS 엔제를 300제로, 300제보다 조금 더 초과가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타에 불을 올리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강의와 교재입니다. 올해 이제 특별 부록으로 1일 2표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손쉬운 도표에서도 1일 2표가 있었죠. 부록으로 1일 2표는 기출이었어, 손쉬운 도표에서. 근데 여기 전공자 엔지에서는 자체 제작입니다. 조금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손끝 모의고사 2회분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상은 기본 압축 개념에, 이번 용무 분석에, 그리고 EBS 수능 완성 정리에, 자체 제작 엔지에다가 도표 모의고사까지. 네, 올 인원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개강은 이제 7월 21일에 이루어집니다. 입고도 이쯤 예상하고 있고요. 총 24강이고 매주 3강씩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파이널인데, 올해는 대포 모의고사 양을 늘렸어요. 작년에 6회분이었는데 올해 20회로 선생님이 진짜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자, 시즌 1과 2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선생님 모의고사 싹다 좋고, 시즌 1의 경우 10회분, 2도 10회분 해서 20회 다 자체 제작이고요. 자, 10회분 시즌 1의 경우는 특별부록으로 이번 6무 분석서, 그 다음에 개념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사문의 집, 압축 개념서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 이제 부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좀 일찍 개강할 예정이고요. 전문항 해설할 겁니다. 그래서 총 15강, 매주 3강씩 업로드가 된다. 입고도 이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2는 역시 10회분이고요. 이번 구모랑,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분석서가 들어갈 거야. 수능 3개년. 그 다음에 심화 개념 OX. 되게 어렵거든요. 이때는 쉬운 걸할 필요는 없다고 봐. 여러분들 웬만한 거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OX로 좀 정리를 할 것이고, 개강은 9월 22일에 됩니다. 그래서 시즌 2의 경우는 이번 구모 경량까지 다 반영이 될 거고요. 1, 2의 공통점은 올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는 평가원의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3강씩 15강으로 완강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특강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개강시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기초10강, EBS, 굿바이 5개념, 손끝장, 시즌별 성큼 보이고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완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10강하고 이 수특 정리한 강좌까지 완강됐고, 그 다음에 시즌별 성급 모의고사에서 6모 대비는 완강이 됐어요. 지금도 많이 사고 있는데 친구들이 2회분입니다. 완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이에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굿바이 5개념은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개념 도표가 정립된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여는 강의거든. 그래서 좀, 짧긴 합니다. 10강에 끝내드리는데요. 교재는 무료 PDF고, 애들이 Q&A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물어보는 게 반복이 돼요. 되게 비슷한 거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이 또 특징이 입성 초기부터 현장 강의에서 1대1 질의응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가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Q&A로 싹 모아서 좀 어렵게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념을 듣고 있거나 개념 도표가 안 됐는데 이런 거 욕심내면 안 되고요. 정립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들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손끝장은 파이널 직전에 들으면 되게 좋아. 왜냐면 한 바퀴 짧게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념, 단계 압축 등 특강이 되겠고, 파이널 시즌 1 개강하기 전에 8월 11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교재 PDF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즌별 성급 모의고사는 6모 대비는 완강이 됐어. 그래서 풀 친구들은 푸시고, 9모 대비, 이게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4일에 2회분 입고와 동시에 개강이 되겠고요. 특별부록으로 3개념 9모 분석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개념 정리 OX를 좀줄 거야. 6모 대비 선생님이 봤더니, 실전 현장 강의에서 봤더니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정리해줘야 여러분들이 부스트업이 돼서 잘볼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구모는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구모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면서 특강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서세 연구소 제작이 아니에요. 세이솔이라고 메가스터디 산하에 있는 운항 제작 기관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선생님과 호흡을 맞춘 지는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맞췄다는 거는 여기서 운항을 제작을 하면 선생님이 전문항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야. 이 모의고사와 강좌 판매로 나에게 수익은 없어. 나에게 수익은 없어요. 나 정말 진심이야. 빵이야, 근데.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어서예요.
여기 이제 사회과 팀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선생님하고 진짜 다년간 호흡을 맞추신 분인데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되게 믿는 분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소개를 했던 모의고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어요. 믿으니까. 내가 다 검토하고 있거든. 그래서 6평 대비는 광클 무료 이벤트로 끝났어. 그래서 해설 강의 추려가지고 선생님이 한거 있으니까 들을 사람들 한번 들어보고요. 모의고사들의 문항이 얘들아 기업이 무서운 게 대기업이 무서운 게 자본력으로 성장하는 그 힘이란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나도 문항을 보면서 감탄을 해. 왜냐면 발전을 너무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예, 고퀄입니다. 다른 거 한번 모르겠어요. 이제 사회문화 고퀄이. 시즌 1, 2, 3가 이제 나온대. 자, 시즌 1은 9평 대비 1회분이고요. 8월 14일에 개강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지? 전 전날. 내 생일이야. 자, 시즌 2는 내 수능 대비. 네, 시즌 2도 수능 대비 죄송합니다. 네, 수능 대비인데요. 그래서 2회분, 2회분, 총 4회분이 나오게 되고요. 9월 중순, 10월 중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 선배들 선생님이 해설을 할 거고, 난도가 꽤 있어. 그러니까 쉽게 내는 곳은 아니거든. 그래서 좀 고난도 모의고사, 타임 어택 느끼고 싶은 친구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3학년 1학기까지는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다 완강이 되어 있어. 사이다 사회문화, 그다음에 사이다 문제풀이로 완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친구들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좌 소개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법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단계를 좀세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는 없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6월 모의평가 통계를 보니까 사탐이랑 과탐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래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1000명 넘게 있고요.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에서 진입하는 친구들도 있고 변경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라고 좀 진심어리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베이스인 친구들. 지금 촬영, 그러니까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디데이 125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기초만 해도 돼, 얘들아. 그러니까, 기본기를 닦는 게 가장 결과적으로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딱세 개만 추천을 드릴게. 개념, 도표, 파이널까지만 하시면 수능 보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이외에 특강이나 이런 거 욕심내시면 안 돼. 들어도 몰라. 안 와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고, 개념 30강이고 도표 24강입니다. 배속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강의가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암기가 이해가 되도록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도표를 들을 때 보통 개념 애들이 안 하거든. 그래서 휘발될 친구들은 복습할 자신이 없다. 그럼 기출올릭 병행해. 이거는 독학으로도 가능한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도표하고 9월 중순까지는 기초공사가 돼야 돼. 9월 이후에는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단 이게 탄탄해야 돼. 이게 부실한데 이것만 푼다? 절대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 3개.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질문 많이 하시고. 여기가 최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개념까지만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두개 미만으로 틀린다. 이런 단계를 말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표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때문에 안한 친구도 많은데, 그러면 손해라니까. 왜 그럴까? 도표는 네 문항 나오는데 패턴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생님 교재에 뭐가 나오면 뭐해라? 뭐가 나오면 뭐해라? 행동 패턴이 교재의 제목이야. 그 정도로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과 훈련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10점 배점이거든. 50점 만점에 10점이 얘들아 등급이 몇개 갈리는 점수니.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래서 도표 점프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친구들 많은 거 알고 있어. 사회문화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체능계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예체능계 그러니까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놓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숫자만 봐도 막 경기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많이 봤어. 그런 친구들 막 연산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해요. 그만큼 고정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도표할 때는 개념 휘발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표가 됐다. 그러면 전공자에 이제 들어오면 돼. 이게 7월 말에 개강을 하는데 21일에 그때 다른 친구들 들을 때꼭안 들어도 돼. 9월 10일 그 전까지만 완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개념하고 도표가 큰두 기둥이거든. 그걸 꽉 잡아야 그 다음에 심화 강좌나 파이널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아마 도표 들으면 자신감 생길 거야. 그래서 기본이 된 친구들은 모의고사 도전해 주시고 9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파이널로 오시면 돼요. 손끝장은 사실 파이널 시즌 1에서도 압축 개념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휘발된 친구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20회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데 개념 도표가 둘다 완성된 친구들. 몇 프로나 될까? 연구실에서 선생님 조교들이 있거든요. 7월 이 시즌에 몇 프로는 될것 같아? 2%? 2%, 예. 그 2%에 해당하는 친구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극소수의 친구들, 이제 만점을 노립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욕심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강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손쉬운 EBS나 아니면 이번에 개강하는 굿바이 오 개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서 실력을 뾰족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을 거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친구들한테 좀 적합한 강의가 아닐까. 그 다음에 전공자의 엔재, 구평 대비 손금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난도를 맛보고 싶다고 컬 모의고사까지 대비하시면 거의 만점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이 강좌까지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넘어오시면 돼요. 손끝장은 이제 압축이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3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고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나 개념만 완성됐는데 다른 거 욕심내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하는 거 아니잖아. 국영수도 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맥시멈으로 추천을 드리는 강좌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습 정보 얻는 방법은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홈페이지에 새소식 게시판에 오시거나 선생님 인스타 계정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구경하시면 되겠고, 이 말을 내가 못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결국 종국적으로 파이널로 가기 위한 여정이잖아. 네, 파이널에서 혹은 퀄 모의고사에서, 손금 모의고사에서 볼 때, 모의고사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의고사 연습할 때. 실전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 수험생이? 점수를 보고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점수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 맞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일 비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을 엄수하셔야 돼요. 혼자 모의고사 연습하면 왠지 막 2, 3분 초과해도 될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타이머를 탁 틀어놓으면 긴장이 좀 되거든요.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여러분들 시험 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시간을 엄수하고 OMR 마킹까지 딱 30분 재고 특히나 사회문화는 시간대가 오후 4시 7분에서 37분에 봐요. 그때 매우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연습하는 것을 매우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커리큘럼 이 정도로 하고요. 학습법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려온 기간이 남은 기간보다 더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고운 손님들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고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선생님과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